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분에게 영예 대상이 되어야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보십시오. 제1회 최희준, 제2회 이미자, 제3회 배트길, 제4회 강범, 제5회 고량, 제6회 고현희, 제7회 한익병, 제8회 송혜, 제9회 김희가, 제10회 고배삼룡, 제11회 김상, 제12회 이상현, 제13회 김인배, 제14회 최희준, 제15회 서른도, 제16회 이용신, 제17회 금사양, 제18회 양인자, 제19회 남인혜, 제20회 정원의 뒤를 이을 올해의 주인공. 네, 과연 올해의 주인공은요. 자, 과연 올해 경의 대상은 누가 찾을지 이제 기대가 모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주인공이 화면에서도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네. 직접 발표와 시상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제20회 대한민국 영예예술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으신 극장쇼의 1인자이자 멋진 가수 정원님, 그리고 트로트계의 여왕 문희영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와 시상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21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대상에 할까요? 불러볼까요? 네, 불러보시죠. 네. 우리 김수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976년 혜성처럼 등장했던 김수희 씨는요, 네모와 악몽이를 통해서 최후의 정상을 차지합니다. 이후 국민가요 남행열차뿐 아니라 발표하는 노래마다 빅히트를 기록했고요. 또 작가로서도 역량을 발휘한 시대를 대표하는 만능 뮤지션이 되겠습니다. 세월은 변해도 깊이는 가창력은 불변하고 있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마땅한 상이 적합한 주인공에게 좀 늦게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후배들도 있고 선배님도 계신데 좀 제 소임을 다하라 그러고 어떤 규범을 보이라는 의미로 저한테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장르다, 성인가요 장르다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우리 김수희 선생님께서 데뷔하셨던 그 시절만 해도 통틀어 선생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곡을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네, 많은 신인 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대단히 큰, 정말 어찌 보면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하지만 더 크게 가끔은 자기를 내려놓고 그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 자기가 보일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어쩌면 저희 가요회라고 생각합니다. 늘 함께 이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1번째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을 시상을 했는데요. 연예인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울 때 더 희망을 드리고 힘들 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1회 연예예술상 시상식, 저희는 우리 김수희 씨 올해 대상 수상자의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까 합니다. 그 온 세월의 국민과 함께 애원을 함께 온 김수희 씨의 대상 그 수상 소급 곡을 청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때문에 지켜야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